제로베이스원 멤버들의 각자 매력을 알아볼 수 있는 이모지 토크입니다. 이모지 토크. 와. 아주 다양한 이모지들이 지금 앞에 있는데요. 네. 각자 자신의 무대 위에서의 모습 그리고 무대 아래에서의 모습과 어울리는 이모지를 하나씩 선택해서 머리띠 양쪽에 붙여주시면 돼요. 무대 위에서의 내 모습, 무대 아래에서의 내 모습 딱 두 개. 네. 그러면 저희 제일 먼저 이걸 준비해준 유진이부터 한번 골라볼까요? 좋습니다. 가자. 오, 왕관을. 근데요. 아, 비밀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무대 아래서 닮았네. 밝은데 무대 위에서는 멋있다. 오. 이걸 감추고. 리키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머리띠 먼저 한번 써주시고. 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블리 리키 나왔다. 완전 러블리키예요 지금. 상상의 하이틱스 같아요. 빨리. 오. 냥냥 펀치였어요. 그거까지 기억나네. 아직 하나도 안 골랐습니다. 리키 형 골랐습니다. 잘했어요. 제가 고르는 이모지. 여우와 빛나는 하트. 어떤 게 무대 위죠? 이거. 여우가. 여우. 오케이. 무대에서 좀 섹시한 모습 보여주고 좀 섹시한 강렬한 모습 무대 아래 사이드 드시 좀 사이드 드시 러블리키 좋아요. 사이드 드시 맨 드시 오케이 러블리 사이드 드시 맨 드시 불러줬고 그 다음 우리 혜빈씨가 한번 해볼까요? 자 저는 바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머리띠 한번 써주실까요? 이번 시원해요. 아우 귀여워요. 좋아요. 자, 좋아요. 이렇게는 이 외계인 얼굴과 그리고 이 약간 땀을 흘리는 듯한 머쓱한 네 이것의 의미는 무대 아래 있을 때는 항상 살짝 엉성하고 항상 실수도 많은 저지만 무대에 올라가면 이렇게 반짝이는 눈으로 어떤 컨셉을 도와줄 수 있는 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네 좋아요. 뭔가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모지만 보면 말도 안 되는데.